안녕하세요. 금속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금속재료.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골치 아픈 단어 중에 하나겠죠. 이 금속재료를 어떻게 하면 쉽게, 이해하기 쉽게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?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.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금속재료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어. 오페라입니다. 오페라. 오페라 아시죠? 오페라 공연. 오페라. 두 번째, 순강주입니다. 꼭 술 이름과 비슷하겠죠? 순강주. 오페라, 순강주. 세 번째, 술이 있으니까 기본 안주가 있어야 되겠죠? 그렇죠. 기본 안주 다섯 개에서. 기본 안주 다섯 개. 기본 안주 다섯 개. 조금 재밌는 용어지만, 하여튼 금속재료. 딱딱한 용어를, 딱딱한 학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. 오페라, 즉 결국 오페라에 공연을 가시면 공연 측에서 와인이나 술을 제공하는데 술만 제공하면 술이 많이 취하시니까 그래서 안주를 제공합니다. 안주는 기본 안주 다섯 개, 추가 안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안주 다섯 개 해서 디저트로 볼 수도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안주 디저트. 결국 금속 재료는 무엇인가? 오페라의 공연을 보러 가셔서 간단하게 술을 드시면서 안주를 드시는 것. 이것이 금속재료다.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.